리오 있으세요? 주피터 리오. 주피터 리오. 리오 어떻게 써요? 리오가 화려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표현할 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 나를 내세우는 일을 하면 돼요. 나를 내세우는 일. 책임감 있게 강하게 내 중심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리오가 뭐예요? 창조적인 별이잖아. 창조적인 활동과 넘치는 활력을 마음껏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합니다.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자신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성장을 위한 행위에 불을 붙입니다. 원래 이 별자리는요, 연예인 해도 돼요. 연예인, 내가 나를 뽐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죠. 연예인 하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그리고 회사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밑에 가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CEO가 돼야 되는 거야. 남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됐을 때 좋아요. 선생님 됐을 때. 화려하게 내 말에 주목해 주는 거를 거기에서 내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믿음이 천부적으로 강하지만 이기적인 오만함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 때문에 높은 질서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원래 사자다리 자체가 오만함이 있죠. 자기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별자리 자체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안 좋아해요. 사자자리. 내 말에 경청하는 사람을 좋아해. 이 사자자리. 주피터가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예술이나 연극의 재능을 크게 발휘하여 활약하는 엔터테이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송 활동을 하면 좋아, 이 사람들. 타고난 방송 활동, 이런 쪽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별자리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화려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표현했을 때 발전하고 성장한다. 리오 성향이 강한 사람들, 태양이 리오이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그 어센던트 달도 마찬가지고 달도 리오가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자기를 그 내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게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주목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선생님 해도 되고 연예인 해도 되고 마이크 주면 손그 저기 마이크 안 내려놓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고 빼. 빼는데 막상 줘. 그러고 나면은요, 막 주도해서 가요. 사람들 앞에서. 잘하죠. 리오들이. 리오 사자 있으세요? 없어? 리오 사자. 사자 자리들이 옷을 되게 잘 입어요. 화려하게. 그리고 잘 꾸며. 꾸미지 않는 듯 하면서도 잘 꾸며요, 사자 자리들이. 사자 자리 애들이 선생님도 사자 자리니까 좀 밝은 색 입으셔야 돼. 밝은 색을 입어야 돼. 사자. 사자 자리들은요, 이게 지금 사자가 아까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뭐 프레젠테이션 할때 어디 손님 만나러 갈 때요, 골드색 입으면 좋아요. 사자 자리니까. 그러면 금목걸이 화려하게 금목걸이 하고 가면 좋아. 귀걸이도 하고. 사자자리는 좀 화려하게 해야 돼요.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사자자리가 저렇게 검은색을 입었다. 그럼 안 돼요. 사자자리.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자체가 지금 저기잖아. 태양이 사자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태양 사자이니까. 태양 사자이거나 아니면 금성 사자이거나 아니면은 목성 사자이거나 이런 사람들 좀 화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성이 사자자리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왜? 가치관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성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순수한 내 거가 아니라 그랬죠. 목성은요, 천의 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요.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시대적인 거거든요. 순수한 우리 게 아니에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그런데 이 나의 개인적인 거하고 이 시대적인 거를 연결해 주는 게 목성과 토성이에요. 그래서 나를 성장하고 발전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해 주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성장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성은 나한테 타고난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성은 순수한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노력을 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피터 리오인 사람은 내가 뭔가를 화려하게 드러낼 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리오 부분인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노력이 따라야 된다.